하나은행 K리그원 2024 27라운드 경기 대전 하나 시티즌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이왕재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의 베스트 라인업 이창객 골키퍼 백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상민, 김현우, 김재우, 김문환 그 위에 4명의 미드필더 켈빈, 밥신, 김민우, 김현우 최전방에 천성훈과 마사 선수가 서 있습니다. 네, 4-4-2 포메이션으로 나오고 있죠. 수원FC 원정 승리의 라인업에 딱 한 자리 바뀌었습니다. 국민현이 빠지고 천성훈 선수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자, 밥신과 김민우 이 선수들의 역할이 오늘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베스트 11 살펴보시죠. 이범수 골키퍼가 나섭니다. 최우진, 김건희, 요니치, 정동윤 3선에 서 있는 신진호, 이명주 그리고 2선에 김도혁, 은포쿠, 박승호 최전방에 무고사 선수가 서 있습니다. 네, 최영근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인천에게 가장 큰 변화는 백3에서 백4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자, 델브리치가 근육 부상으로 좀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서 김건희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아, 오늘도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또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이곳 대전 월드컵 구장을 찾아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요. 꾸준히 자, 지금도 빠르네요. 켈빈이에요. 켈빈인데 켈빈 앞에서 거의 빠르게 지나갑니다. 전망을 바라보고 앞으로 붙여주는데요. 켈빈 등지고 받아내는 상황에서 밀려 넘어졌지만 그대로 경기를 진행을 시켜봅니다. 간장이 경합에 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빠졌는데요. 박산에서 자, 그대로 오! 직접 때려봤던 박승호. 네. 자, 각이 없었지만 지금 골문으로 직접 슈팅을 때려봤었던 박승호였죠. 네. 자, 박승호 선수가 이번 시즌 두 골을 성공시키고 있는데 5라운드 이후에 득점이 없어요. 오늘 경기 또 활약 여부에 따라서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에게 또 어떤 눈도장을 받을지 직접 경기장을 찾으면서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입니다. 무고상 원터치 패스가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돌아섰고요. 높게 오른발 슛! 왼쪽으로 크게 빗나갑니다. 자, 전방의 선수들과 눈을 맞췄던 가운데 다시 공을 돌려받으면서 가운데로 김도영. 김도영 이명수 쪽을 봤습니다. 자, 무고상 찬스네요. 무고상 자, 무고사가 불파에 들어가는 길에 이명주 선수와 겹쳐버립니다. 마사가 지금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었고요. 자, 먼거리 직구! 들어갔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더골! 원더골! 김재우! 김재우! 김재우의! 김재우의! 김재우 원더골! 선제골 기록하는 대전입니다! 자, 이거 원더골을 넘어서 이건 2세골입니다! 자, 이런 골이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센터서클 바로 앞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정말 힘있게 때렸었던 김재우였는데요. 이게 지금 그대로 빨리 들어갔어요. 뒤로 공을 슬쩍 내줬습니다만 연결되지 못했고 왼쪽으로 넘겨준 패스. 자, 그 게임 컨트롤 해보고 있는 최우진. 자, 등지고 버텨냈었던 천성훈이었는데요. 이 공을 뺏어내면서 인천이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박승호 해봐야죠. 박승호. 자, 빠졌어요. 이명주입니다. 이명주인데. 자, 무고사의 슛이 크게 빗나갑니다. 자, 뒤에서 밀려 넘어졌던 은포쿠. 일단은 박승호가 가운데로 끌고 가면서 왼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최우진입니다. 최우진. 최우진. 자, 김대영이야. 김대영 슛! 벗어납니다. 네. 자, 최우진의 볼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터닝 슈팅까지 가져갔었던 김도혁인데요. 울산 포항 강원. 와, 예. K리그 1에서 우승을 다투고 있는. 자, 빠뜨렸네요. 빠져나왔어요. 빠졌어요. 자, 빠졌어요. 한번 틀어줬고요. 내려가죠. 자, 접었고요. 천성훈. 천성훈. 빠졌어요. 자, 여기서 골키퍼까지 넘어서면서 주심은 일단은 휘슬을 불지 않았고요. 차장님 주심은 지금 코너킥을 선언을 했어요. 골키퍼를 피했고 뒤쪽에서 정동현 선수의 마킹에 있어서 쓰러졌던 김현욱 선수였습니다. 왼쪽 코너킥 김현욱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올려줬습니다. 짧은 공 흘러가는 공 헤더. 자, 그 점에 왼발 슛. 김보섭 감독에게 필요하다고 느낀 최영근 감독의 교체 투입인 거고요. 네. 자, 김보섭이 또 한번 뚫고 가고요. 크로스 안쪽에서 골문 앞에서 공을 걷어냈던 김재우입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문 앞에서 돌려놨습니다. 찍어차서 안쪽, 하지만 조금 낮았던 공. 뒤에서 정동윤 오른쪽 내주면서 김건희의 슛이 크게 빗나가 버립니다.
돌려봤었잖아요. 네. 자, 올라갑니다. 자, 크로스 헤더. 자, 흘러나오는 공 그대로 밀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부고사. 자, 박살 쪽. 문포쿠가 김대혁에게 왼쪽에 최우진. 최우진. 그렇죠. 자, 김대혁에게 자, 김대혁에게. 김대혁. 왼쪽에 김대혁 크로스. 올라갔고요. 가운데 쪽. 헤더. 정면으로 가는 부고사의 헤더입니다. 살짝 내주면서 오른쪽 빠져나옵니다. 코너 부분 김보섭에게 연결. 김보섭입니다. 아, 열렸죠. 그대로 열렸죠. 여기서 자, 살짝 끌어옵니다. 자, 치고 가요. 그대로 옆구멍! 옆구멍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좋은 각도에서 분명히 슈팅 찬스를 맞이할 뻔했었던 인천이었는데요. 짧게 연결을 해줬고 다시 최우진에게 돌려줄 때 밥실이 끊어냈습니다. 뒤에서 신진호 가운데로 이명주 오른쪽 넓은 공간 만들어냈고요. 따라가는 정동윤. 얼리 크로스. 자, 올라가고요. 골! 들어갔어. 무고사. 무고사. 무고사의 동점골. 이겁니다. 결국에는요. 측면에서 박스 중앙으로 크로스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무고사가 있잖아요. 무고사의 이마가 정말 번뜩이는 그 순간입니다. 파고맨 피니셔 무고사가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스테판 무고사 멋진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신재우 선수의 187cm입니다. 자, 왼발로 강하게 득점! 자, 강하게 한번 밀어붙여봤는데요. 김재우 담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더 뒤쪽! 오른쪽으로 크게 벗어나면서 큰 아쉬움을 토로하는 김민우입니다. 다시 뒤로 김건희. 제르소 살짝 내주면서 돌아나가고 있고요. 제르소 출발이야. 자, 제르소입니다. 제르소. 제르소. 자, 제르소요. 자, 제르소 왼쪽에서 잡았습니다. 제르소. 제르소. 자, 그대로 가운데 쭉. 자, 무고사 잡아서 슛. 반대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네. 자, 지금 제르소 선수가 동료에게 볼을 연결을 하고 그대로 지금 상대 깊은 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제르소죠. 정동민이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연결을 해줍니다. 김동민이 한 번에 길게 김보섭 뒷공간으로 자, 뒷공간으로 맞았고요. 올려줬어요. 그 뒤에서 제르소 버텨내봅니다. 돌아섰고 왼발 슛! 최우진! 자, 볼 잡지 않고 그대로 하프발리로 슈팅을 때려봤었던 최우진이었죠. 자, 왼쪽에 있는 김민영 선수와 주고받으면서 좁은 공간을 뚫어보려고 하는 대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아, 지금 상대 박스 앞쪽에서 이대1 원패스 기가 막혔었고요. 네. 자, 이거 시팅까지 만들어내는 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왼쪽 다리에 계속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이범수 골키퍼가 쓰러져 있는 가운데 피치로 들어올 준비하고 있는 민성주 골키퍼와 지원학 선수입니다. 올 시즌 인천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었던 이범수 골키퍼가 지금 경기 중반에 부상으로 이제 물러나게 됐고요. 김민호. 김민호 직접! 네, 자, 니어 포스트를 노렸었던 정말 날카로운 프리킥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때려놓습니다. 왼쪽을 선택. 얼리 크로스 박스 안쪽 후퇴를 받으며 헤더 뒤로 계속 자, 아, 이게 민다입니다. 역급으로 향했던 윤도영입니다. 자, 이거 골키퍼가 나왔었지만 이게 스미스와의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나면서요. 네. 뒤쪽에 있었던 윤도영에게 찬스가 찾아왔었거든요. 킥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바로 골만 앞으로 붙여줬고요. 잡았다 붙였고 후퇴! 골! 들어갔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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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골! 극장골! 후퇴입니다! 자, 긴 오랜 기다림 끝에 그라운드에 복귀한 후퇴기요. 이 중요한 순간에 원정골로 역전골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극장 역전골을 펼쳐서 승점 3점을 눈앞으로 가져오는 대전! 자, 이거 정말 저희가 마지막 공격에 될 거라고 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상황에서요 구택이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종료가 우리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대전이 승리를 하면서 4157일 만에 인천에게 승리 시즌 첫 2연승을 이어갑니다.